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오라와 TV의 박스 오픈. 요새 타이거가 막 나가고 있어요. 한 3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다가. 네, 그렇습니다. 네. 화제의 신제품이 나왔는데요. 이게 16:1입니다. 16:1? 뭐 박스 별로 안 커 보이죠, 그죠? 그렇죠. 네. 오고 35:1 박스 있죠. 자, 비교를 위해서. 네. 35:1. 별로 안 크잖아요, 그죠? 에어픽스 타이거 1. 네. 그러나. 나? 이게 박스야 이게. 아유.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네, 한번 이렇게도 보여드리면. 네. 아, 그렇죠. 아, 역시 35와 16의 차이는. 예.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싸라고 이제 35:1이라고 같이. 이렇게. 네. 야, 별깔인 것처럼 보이는데 상당히 큽니다. 네, 나름 좀 생각해줘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또 마침 저희가 다른 회사에서 나온 16 스케일을 보면은 그것보다 또 좀 작아요. 예. 그럼 엘레렉 거 한번 보여주시면. 이건 또 조금 얼굴이 큰 거지 얘는. 아, 그쵸. 얼굴이 크고. 얼굴이 큰 거고 높이는 별로 안 높잖아. 그쵸? 높이는 별로 안 높고 얼굴이 큰 거죠. 네. 저는 이 상자 크기가 집에 쌓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쌓게 되면 이제 크게 차이가 많이 나죠. 얘는 이렇게 별 차이가 안 나. 네. 자, 얼마 안 한다고 위장하기 좋은 크기일까요? 네, 아, 실제 완성하면, 예. 또 16과 35의 크기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거의 더블이죠. 더블? 예.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35와 16의 차이를, 예. 만들고 보면, 이렇습니다. 네. 보이나? 옆으로 한번 크게, 길게. 아니, 그러게 16:1 타이거는 가져온다 그랬잖아. 가져오고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이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 타이거 탱크도 이 정도 차이가, 이건 두 배가 아니라 부피로 치면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 4, 5배?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물입니다. 아. 크기를 한번 짐작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네. 굉장히 좀 특이한 키트입니다. 네. 이게 저 타콤인데 타콤이 아니다. 네. 아.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여기 보시면 앤디스 하비 헤드쿼터라고 네. 써 있는데요. 모형 유튜버로 네. 유명한 앤디라는 아저씨께서 모형점을 하시는데 언제부턴가 이런 걸 자랑을 하더니 네. 실제 키트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유통체들이 약간 틀리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3번까지가 나와 있죠? 예. 근데 이게 지금 하나만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들어온 앤디스 하비의 예. 키트가 되겠다. 예. 그래서 이 키트의 이름은 타이거 1 초기형 비트만의 지휘 전차. 네, 그렇습니다. 비트만 이 정도 들어있어요. 네. 그리고 가격은 얼마나 하나요? 그 인터넷 판매가가 22만 5천 원? 대충 그 정도 하죠. 네. 비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16은 일단 무게가 예. 어마무시하고 또 내용물이 그 가격에 합당한가 예. 한번 지금부터 같이 열어보도록. 네. 아시죠? 자, 우선, 아이고야! 공기가 있어서 잘 안 빠져나옵니다. 넣고. 이게 예전 그 48:1 타이거 있잖아요. 예. 그거를 스케일 업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이구야, 무겁다, 야. 네, 이렇습니다. 예. 우선 설명서를 볼까요? 예. 설명서를 보면요. 티거 야전 규범, 티거 피벤 느낌이 나는 이런 표지가 되어 있고 도장 설명 이런 게 있다가 오 이런 게 있어. 갑자기 프라모델 설명서에 왜 사람 얼굴이 나와 있나? 지금 만들었다 이거지. 네, 이분이 누구냐면 저희 프라모델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보셨을 텐데 앤디의 취미 사용부 앤디스 하비 헤드쿼터스라고 하는 프라모델 채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이거든요. 자기 이름으로 키트를 발매했습니다. 빅 뉴스가 있다. 그러더니만 이런 키트를 발매를 한 거야. 그래서 이분의 양력이 좀 있습니다. 혹시 좀 소개해드릴까요? 네, 좀 해보죠. 1974년에 이제 자기가 제일 처음 만든 프라모델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15년에 유튜브 채널을 열었답니다. 네. 그리고 드디어 온라인 샵을 운영하다가 이렇게 이런 키트를 타콤과 협업을 해서 싸고 좋은 키트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 네.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내용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뭐 싼 것 같진 않은데. 그러니까 옛날에 하비보스께 10만원, 15만원쯤 했죠. 그건 좀, 품질이 좀 떨어지죠. 네. 또 뭐가 있나요? 그 다음에 16대1 타이거는 타미야. 그거 이제 무선 조종이니까 100만원은 없죠. 100만원? 네. 그러면 싼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다른 뭐, 다른 16대1이나 비슷하죠, 값이. 뭐, 트럼펫의 판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네. 그런 거 비하면 비슷한 거지 뭐. 네, 그럼 가격은 싸고 좋다라고는 하지만 비슷하다. 비슷하다. 네, 그렇고 한번 부품을 한번 볼게요. 두서없이 손에 잡히는데도 보자 뭐. 아, 일단 착취 하부. 하부. 야 무거워요. 용접선도 저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어때요? 나 그런 거 신경 안 써. 아. 바퀴. 아, 이게 저 타이어 부분을 별도 부품으로 해서 따로 치다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 맞죠? 네? 그렇겠죠? 네. 요게 저 타이어가 좀 이게 완전히 끼는 게 아니라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어서 요 뒤에 붙이게 이렇게 좀 이상한 설계인데 타이어가 반딱입니다. 네. 아마 디테일을 좋게 하려고 뭐 이렇게 수축 같은 게 덜 생기게 하려고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무게 경감 구멍 센터 가이드. 센터 가이드. 요 구멍이 뚫려 있고요. 요 샤프트. 그러니까 여기다가 요거 붙이고 끼면서 이제 샤프트를 누르고 집어넣는 거죠. 네. 이 샤프트에 한쪽 머리는 재현이 안 돼 있습니다. 네. 한쪽만 돼 있어요. 요거 집어넣으면 되지. 그렇고 요 코탑 부품들이고요. 이 머리 브레이크. 요 저 주포 부분 좀 잡히고 에칭. 네, 에칭. 데칼. 데칼. 메탈 포신. 메탈 포신에 요 바깥쪽 보이는 부분만 되어 있어요. 이런 거를 사실 잘 다듬어도 정원이 되기 어려운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깎아준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 필요한 부분만 또 딱 되어 있어요. 그렇고, 여기 이런 사이드 스커트를 붙이는 부분에 이 용접선 자국도 미세하게 있는데, 싹 생략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요 프로켓인데 여기 후구가 따로 있는 거 보면 요 후기형도 되겠다 라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이 동축기관총하고 바깥에 거는 게 총 두 정이 들어있어요. 네. 디테일이 괜찮습니다. 먼저 에어클리너, 에어필터. 에어클리너. 여기 보쉬 전조등. 네. 붙이는 접합부가 좀 단순화되어 있는 느낌이 들고요. 이건 저 엔진 데크인데, 와, 이거 몇 개 없어, 내가 런던하네. 큼직큼직해서 조립하기는 네.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건 저 엔진 그릴하고 뭐, 봉구류. 네. 전면 장갑판인데, 몇 개 없어, 이것도. 야, 큼직큼직합니다. 이거 내부 다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내부야, 없어요. 없어요? 네. 이건 저 토탑 순정, 후방패. 자체 상부. 네, 큐폴라. 두자입니다, 이거. 그리고, 개팩 카스텐. 네, 공구함이 있고요. 공구함에 자물통. 자물통 보기 좋게 잘 되어 있네요. 먼저 포탑 본체. 본체. 그리고 비트만 인형. 이거 좋습니다. 이게 48:1 레진하고 포즈 같은데 이건 인젝션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한번 얼굴이 어떤지 볼까요? 비트만의 얼굴. 드래곤 같은 경우는 요 얼굴을 지적을 받으니까 인형을 새로 만들었는데, 아토사에서 나온 최신 비트만 인형과 비교를 해보면 위치가 좀 다르긴 한데요. 이 조립을 하면서 이제 퍼티가 얼마나 되느냐 이제 이게 이제 관건이겠죠. 해서 인형이 재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명 부품. 부품이 소개할 게 별로 없어요. 이거 빨리 했으니까 그렇지. 네, 이렇게 부품을 되는 대로 살펴봤는데요. 히트가 좋냐 나쁘냐 이런 질문을 하실 분도 계실까요? 그렇겠죠. 그렇다면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보려고 하지 않으면 안 보이는 부분들, 그리고 만든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는 그런 디테일들이 보기 좋게 싹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다 보면은 좀 디테일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기존의 하비버스 거 16 스케일보다는 디테일이 좀 좋고요. 그리고 타미야의 100만원짜리 RC에 비해서도 저는 떨어진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건 RC니까 뭐 어차피. 그래서 이런 스태틱한 완성형 키트로서 봐서는 엔디아저씨의 호언장담대로 싸고
좋은 키트라는 생각이 최종적으로는 듭니다. 에이. 네, 만들어 봐야 알겠지만 우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야, 이 앤디 아저씨가 유튜브를 하시면서 드디어 키트 사업에도 손을 댄 거네. 그 요즘 뭐 혹시 뭐 디오라마 TV에서 키트 낸다는 소문 없어요 혹시? 개발을 해야 되지. 그리고 우리는 만약에 낸다 하더라도 계란찜 키트로 낼 것인데요. 뭐 내긴 낼 거야. 아, 만약에 그런 생각이 없진 않은데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만들면서 디테일이 좀 아쉽다 하는 것들은 저희가 개발해서 만들고 또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판매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야, 이 앤디 아저씨는 세상에 인젝션 키트를 발매를 했어. 인젝션 키트는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 거거든요. 아, 이건 뭐 특허에서 만들어 준 거죠. 그런가? 그러니까 이거 어떤 관계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타콤에서 도움 많이 준 거지. 괜히 도움을 줬겠어요? 팔리는 데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자본금이 그러니까 됐거나. 그 사람이 뭐 설계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돈을 내면서 뭐 같이 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네, 제 생각에는 아마 자본을 투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16스케일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이지8를 보자면 이거 보관도 쉽지가 않을 텐데, 그죠? 이런 키트가 우리나라에서나 아니면은 모형 최대의 시장이라고 하는 일본 이런 데서 얼마나 수요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네, 부지런하게 살펴보고 저희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